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대형님 에스게 인사 박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에 열린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 글로벌한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올해도 분노의 질주, 007, 소닉 등 각종 영화들의 새로운 예고편들이 수십억 단위의 슈퍼볼 광고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디즈니 또한 앞으로 자사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들을 공개하며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팔콘 앤 윈터 솔저, 완다비전, 그리고 로키의 모습들을 통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작품들을 유추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용병 리에님과 함께합니다. 완다, welcome home.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영상은 방패 던지기 훈련을 하고 있는 팔콘, 샘 윌슨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방패는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대 캡틴인 스티브 로저스로부터 건네받은 것인데요. 이후 미국 정부가 만든 가짜 캡틴, US 에이전트가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을 보면 그가 캡틴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드라마에선 방패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작용하며 누가 진정한 영웅 캡틴 아메리카인 것인가라는 화두로 중심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공개되었던 컨셉아트와 마찬가지로 흰색과 붉은색이 강조된 새로운 슈트를 입은 팔콘이 모종의 임무를 수행 중인 장면과 11월의 메인 빌런, 제모 남작에게 총을 겨누는 윈터솔저, 버키반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진정한 동료이자 전우로 거듭난 이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드라마 팔콘 앤 윈터솔저는 2020년 8월 공개 예정입니다. I'm really sorry. What? You couldn't have done that earlier. I hate you. 예고편은 다양한 시간대의 화면을 오가며 결혼, 임신, 육아를 하는 서로 다른 완다비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인드스톤이 멀쩡하게 박혀있는 비전, 완다를 제외하고 모두 흑백으로 묘사되어 있는 주변 환경들을 보았을 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그녀의 현실 조작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요. 더불어 완다비전의 이야기가 멀티버스를 다루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의 현실 조작 능력이 단순히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의 평행세계를 만들어낼 정도로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화면으로 지나가는 완다의 모습 중에는 일전 컨셉아트에서 암시되었던 대로 원작 속 스칼렛 위치의 코스튬을 그대로 입고 있는 모습도 등장하며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사실 근데 이게 정말 뭐 히어로 코스튬이라고 입고 있는 건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장면은 육아를 하고 있는 완다비전 커플과 튀어오르는 두 개의 공갈 젖꼭지인데요. 이를 통해 앞서 공개되었던 완다비전의 아역 오디션 영상에서 예상했던 대로 완다비전의 초능력 쌍둥이 아들 빌리와 토미가 MCU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게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과연 이 수많은 모습의 완다비전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완다비전 시리즈는 2020년 12월 공개 예정입니다. No one dislikes you, Wanda. Thanks. Oh, you're welcome. After this, I am something else. 다음은 2011년 4월, 토르 1편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0년 동안 MCU에서 활약해온 최장수 빌런, 로키입니다. 드라마의 본촬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예고편에서 공개된 장면 또한 3초 남짓에 불과했죠. 일정 공개된 로고와 주연 배우 톰 히들스턴의 SNS를 통해 스페이스 스톤을 손에 넣은 로키가 수많은 장소를 오가며 깽판 아닌 깽판을 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됐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그런 그가 결국 마블 세계관의 타임라인을 조정하는 집단인 TVA, 시간관리기관에게 붙잡혀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작에서의 TVA는 시간여행을 하려하는 히어로와 빌런들에게 수없이 뚫린 전적이 있고, 그 상대가 온갖 잔머리와 말발로 오랜 시간 끈질기게 살아남아온 장난의 신 로키인 만큼 그가 다시금 탈옥에 성공해서 장난질을 계속 이어갈 것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Surprise. 영화의 감독 케이트 헤론이 말했던 로키가 여행할 MCU에서 공개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드라마 로키는 2021년 공개 예정입니다. Enough! I am a god, you dull creature, and I will not be bullied by that. 자, 이렇게 해서 30초 남짓으로 짧게 공개되었던 디즈니 플러스 슈퍼볼 트레일러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다 좋은데,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엔 언제 나오는데요? 짜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태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